이 다니엘서 초반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인공 다니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고요. 또 그걸 또 자기가 입으로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굉장히 그 강한 의지로 선포하는 것들이 그몇번 나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서 1장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는 이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기물 일부를 약탈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 창고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을 저질렀던 인물이 느부갓네살인데요.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꾼 꿈의 그 문제로 마음이 번민하고 그 불면이 찾아오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풀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신전 창고에 집어던지던 이런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이제 경험했으면 막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게 2장 말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입술로 고백해 놓고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장 1절에 보니까 어이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 꿈에서 봤던 그 신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는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런 갈짓자 걸음은 3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다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 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뭐 어마어마한 변신 아닙니까?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그 4장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짐승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또 느부갓네살이에요. 오늘 그 본문만 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면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아, 2장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풀이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4장에서 또 비슷한 그런 저꿈 때문에 이제 괴로운 시간을 가지는데, 아, 2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이제 4장에서는 그 대처도 좀 다르고 뭐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번민하였으노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여전히 두려움이고 번뇌와 고뇌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도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성경은 맨날 이렇게 믿기지 않는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딱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아, 때로 막 눈물도 흘립니다.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하고 우리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일시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그냥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막 감정적으로는 흥분도 하고 막 일시적으로 막 그냥 동요도 되지만 근원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자리 잡지 않은 인생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서 2장에서 다니엘을 향해가지고 막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 막 그런 고백을 했지만,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다니엘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또 9절, 박수장 벨드사살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벨드사살은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지금 강제로 창시 개명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벨드사사라 할 때 벨 신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주의시킴으로 말미암아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창시 개명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4장입니다. 2장에서 네가 믿는 신이 대단하다고,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이 놀랍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4장에서 여전히 벨드사사라, 그리고 또 자기가 설명까지 해요. 내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벨드사사라라고 부르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가슴도 뜨겁고 막 감정에 동요되고는 했지만 근원적으로 자기 생각의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 졸리지 않으려고 막 예화도 준비하고 막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오늘 내가 무슨 공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사례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림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심으로 여러분 내면의 이 가치체계, 세계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쓴 그 아티클에 보니까 제목이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와 전망 이런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슬린 유비긴의 말처럼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그러면서 그 영어로 이분이 그 설명을 어떻게 붙였냐 하니까, 단지 바라보며 하고는 관로하고 look at 이렇게 그 영어를 단어를 거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안경이다 하고는 관로해놓고 look through 이런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look at과 look through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look at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피곤해 보이네. 그 살이 좀 빠졌나? 이게 look at이에요. look through는 통하여 보는 거. 그래서 안경이라 그러잖아, 안경. 성경은 look at이 아니에요. 내가 뭐 2독했다, 3독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안경이에요. 이 성경은 또 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체험을 하고도 안 바뀌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경험해도 잘 안 바뀌는 거, 여전히 성경을 룩겟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룩겟. 그 신국은 교수님의 아티클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클리포드 기어처나 제임스 올티우스의 말처럼 세계관은 두 요소를 가진다. 첫째,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다. 둘째, 세계관은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다. 여러분,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라는 뜻은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라는 건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것을 더 치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꿔야 돼요? 안경부터 바꿔야 돼, 안경부터. 그거 안 바꾸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 듣고는 계속 자기 야망이 커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 야망을 키울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경이라니까, 안경. 저는요, 안경을 두 개 갖고 다녀요. 지금 이게 다 초점이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안경을 세 개 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왜? 이게 가까운 거 볼 때하고 멀리 볼 때가 이게 초점이 잘 안 맞고요. 또, 책을 읽을 때는 이 안경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제가 그 돋보기 안경을 갖고 다니거든요. 중요한 그 책을 읽어야 될 때는 집에 이거 돋보기 안경 두고 왔네 그러면요, 아무리 귀찮아도 집에 가서 안경 갖고 와야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이 보는 이 안경은 여러분도 잘 쳐다보고 또 원고도 잘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근성근성으로 볼 때 쓰는 거지만요, 집중해서 볼 때는 전체가 다 돋보기로 된 그 안경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돋보기 안경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돋보기 안경이 영적인 돋보기 안경이 없다는 것은 세계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없는데 다니엘에게 있는 것, 그 안경이에요, 안경.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거는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랬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놀라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그다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보니까 그 굉장히 막 믿음이 출중한 것 같은데 내막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장 47절에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뭐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뭐 오대지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 뭐 그 다음 할아버지도 목사님? 무슨 소용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닌데. 저는 목사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서부터 뭐 그냥 뭐 또 잔원에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막 그렇게 제가 강제로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루 5원 용돈을 주면서도 성경 하나 안 해오면 용돈도 안 주는 이런 악랄한 교육을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제가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는 과정에서 20대 초반에 죽을 것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하나님이 되는 과정.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니는 목사 되라, 니는 목사 되라, 온 가족부터 교회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선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너무 많아요. 뭐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도 꽤 알아요. 막 그리고 뭐 이상한 일들이 또 가끔씩 일어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고 막다 알아요. 근데 그다 아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인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이게 오늘 여러분 집에 아들의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 결함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풀무불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인데요.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을 이렇게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다예요, 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묘사하는 양의 특징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이걸 그세번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성경의 규정은 양인데 예외 없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는 맨날 저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 얘는 양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양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그냥 사고를 쳤다 막 그러면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 양은 틈만 나면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틈만 나면.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아, 내 미리 약을 좀 쳐놔야지. 이게 뭐 지금까지 제가 그냥 뭐 여기 있는 거는요, 온순하게 제자리 있는 게 아니고 막 수없이 지금 뭐 제갈 길로 가려고 하다가 뭐 그러면서 온 거거든요.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의 공통점은 다 양이에요. 다니엘은 막 출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느부갓네살은 미숙한 게 아니고요. 다 양이에요, 다. 내버려두면 제갈 길로, 길 잃어버리는 거.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을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다 양이에요. 내버려두면 혼미하고 내버려두면 헷갈리는 존재인데,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고요, 느부갓네살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꿈풀이 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럴 때 바로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시간 달라. 왜? 목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 자기가 설명하면은 그 엉뚱한 그 헷갈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목자가 인도하는 양이 다니엘이고요, 느부갓네살은 목자 없어 방황하는 양이에요. 이 차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4절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 이거는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다니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이 4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고 있습니까? 뭐 난 자수성가. 누구도 나는 뭐 간섭할 수가 없고 나는 그런 간섭 안 받고도 난 잘하고 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도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없이도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점령하고 또 대단한 일을 한 게 또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에 마지 않는 거는 그분이 천사래서가 아니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육전사로 가서 10년 동안 가까이서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그 30대 초반에 그 비판정신이 왕성할 때 왜 흠잡을 게 안 보이겠습니까? 왜 못 찾아내겠냐고요. 또 목사님을 제가 뵈니까 뭐 이제 좀 정치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 이 불안한데 그런 적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존경에 마지 않는 거는 그분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이 선은 안 넘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목소리 왜 저러시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어느 날 보면 또 제자리에 와 계시고 또 제자리에 와 계시고 그 은퇴하실 때까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안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이 가는 거예요. 왜? 옥하는 목사님은 그분 자체가 위대한 신이 아니라 그분은 한 양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목자가 있는 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타덕타덕거려서 항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 각도로 여러분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 과입니까? 느부갓네살 과입니까? 교회는 뭐 무늬만 등록만 해놓고 완전히 느부갓네살처럼 뭐 꿈 풀이해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막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보세요. 막 또 막 이루는 것도 많아요. 막 그렇게 그 맨날 다니엘처럼 막 주인 결제받고 그러면 맨날 그 뒤처지잖아요. 여러분은 그 다니엘 과입니까? 느부갓네살 과입니까? 참 무서운 거는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니엘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그날 새벽에도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다듬기 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묵상하고 다니엘을 묵상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보고 그러다가 불쑥 그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제가 이 책은요 15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쓴 책을 안 읽거든요. 그 남이 쓴 책도 지금 다 못 읽는데 내가 쓴 걸 뭐하러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5년 전에 쓴 책이니까요. 그게 뭐 잊혀진 책이에요. 뜬금없이 금요일날 그 책이 불쑥 떠오른 거예요. 너무 읽고 싶어져가지고 찾았더니 또 없어요 집에. 항상 또 이게 드라마처럼 일은 또 그렇더라고. 그 읽고 싶은데 또 없으니까 또 그게 또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같이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그 책이 있어가지고요. 그 책을 막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그렇게 하고 그 책을 딱 폈는데요. 맨 앞에 서문에 오래 잊고 있던 그 기억 하나가 그 책을 통해 떠올려져. 이것도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15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있다가 2003년 여름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여름에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제 세미나인데요. 그 천안에서 있었던 것 같이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제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때 그 수련의 주제가 40대 뉴 리더들에게 듣는다. 뭐 이런 이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과정을 좀 이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40대 초반에 뭐 새파란 목사가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또 차가 막히니까 경부고속도로는 뭐 언제 막힐지 모르잖아요. 조금 일찍 이제 가서 대기실에 가니까 그런 그 세미나 하면은 그 책자를 주잖아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다리느라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책자의 강의 안에 부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척하여 작년 출석 1,000명을 이룬 40대의 젊은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부흥 사례를 가감 없이 전하는 귀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소가 선명히 이제 복구가 돼서 기억이. 맨 뒤에 앉으니까 이제 그 40대 내 앞에 강의 맡았던 꽤 알려진 그 목사가 이제 막 열강을 막 웃기고 막 그러면서 열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책자를 이렇게 저렇게 뒤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성령님께서 확 스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가 40대 뉴리더냐? 이 딱 스쳐가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40대 뉴리더냐?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바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는데 머리에 확 스쳐가는 질문이 뭐냐? 개척 1년 만에 작년 1,000명 이상 모이면 그게 부흥이냐? 두 가지 질문이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그 질문이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날 제가 하게 될 강의 제목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교회 부흥 이거거든요. 1년 만에 1,0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교회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확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사로 초대되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의혹에 가까운 두 가지 질문이 30여 분 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의하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스럽게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를 이끄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뿌리시는 그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 40대 뉴 리더들이 아닐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척박한 밭을 가꾸듯 목회하시는 그분들의 작은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뜬금없이 15년 전에 쓴 그 책이 또 올려졌고요. 집에서 읽으려고 찾으니까 없으니까 읽고 싶은 욕망이 막 저를 충동질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서 딱 펴니까 이 대목이 나와서 이 기억력을 복구시켜 주셨는데 이게 저에게 왜 의미인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근원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4장 29절 30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제가 어느 대목을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금요일날 새벽에 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교회가 다니엘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전락한다는 그 대목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15년 전에 잊혀졌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그 책을 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 위험에 속해 있다는 그 경고를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세계관이 바뀌기 어렵다고요? 이룬 게 너무 많거든요. 옥상을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 느부갓네살처럼 이룬 게 많은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과장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인간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뭘 하나님이 제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너 자칫하면 여러분 그 15년 전에 그 뒤에 앉아 있는데 서치더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고 네가 40대 뉴 리더냐? 분당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 모았으면 그게 부흥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적어도 15년 전에는 그게 다니엘 쪽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더불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질문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아닌데 누가 그 권사 투표에 그 뽑아주겠냐고요. 분명히 다니엘로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막 너무 유명해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알려지고 가진 게 너무 많아지고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막 슬슬슬슬 막 입 열면 막 한 5분 이상은 그 자기의 그 치적을 자랑할 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많아지는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점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세상에 없는 것 그 이제 제목이 너무 길면 그 사람들이 그 안 사기 때문에 짧게 세상에 없는 것 이렇게 썼지만요. 원래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또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로 변질되는 어떤 대형교회로서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요.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이 두 개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 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그 위상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보셨지만, 근데 이름 바꿔. 그 바꿔야 되는 게 그게 느부갓네살의 권력이에요. 그 앞에서 다니엘은요, 말합니다. 잘못해 이 자식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보여지는 위상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칼자루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다니엘을 하나의 그 비참한 그 좋은 그 포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끄는 거는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이끄는 거는 다니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끌고 가고 있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차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변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뭐 거두절미하고 나 그냥 느부갓네살 할래 나는 난 느부갓네살 할래 그게 좋아 왕궁도 거닐고 이화를 막론하고 뭐 대형교회가 좋은 거지 난 느부갓네살 할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의 그 능력이 그가 유라굴라 그 광풍 속에서 겉으로는 바울이 죄수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죄수 바울이었다는 것.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요 근심하는 거 빼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하게 해주세요.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하러 여기 넣습니까? 주님은 그냥 부유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건 좀 빼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느부갓네살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그러시냐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어제도 하셨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다니엘이면 좋겠다. 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축제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들 막 초청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대형 교회고 막 얼마나 유명한 교회고 얼마나 느부갓네살처럼 왕궁을 거니면 이 교회가 가진 게 많은지를 자랑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세면 축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다니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냥 성깔은 그대로 다 있고 그냥 주차 질서도 하나 안 지켜가지고 그냥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지만 거기에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토닥토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새세면 축제예요. 결론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세면 축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교구 아름6 다락방 김태욱 성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휴대폰 매장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전해주는 것은 CD였습니다. 설교 CD를 받게 됐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차에서 출퇴근할 때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마디 전했었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반응하시고 또 저희 남편의 다락방까지 나가게 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시는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항상 기쁜 마음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제 모습이 너무 새롭기만 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큰 감동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기도했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희 아내랑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 아내 분당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 나오기가 싫었었는데 남편이 다가오고 변화한 모습이랑 그런 변화의 모습이 행동으로 말로서 나타나 있었는데 저도 남편과 같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저도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고 저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저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설교 한 장의 CD와 함께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제 발을 떼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에 나온 그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시는 저분이 3년 전에 새세면 축제인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삶이 너무 막 달라지니까 아내가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그 경쟁 가게인 핸드폰 가게들에게 막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그 가게를 막 축복하고 막 이러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분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그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이거 들어봐라 그래서 요새 사람이 듣습니까? 그 손이 전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 정성 속에서 그 저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이거 한번 들어보라 그런다. 여러분 누가 뭐 이거 들어보라 그런다고 듣습니까? 그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하나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던 분들이 이게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고 그걸 이제 한 주간 동안 옆에 분들에게 전해서 함께 새세문 축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또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 이제 저는 설교 뒷찬양은 좀 차분한 찬양하면서 저 설교를 생각도 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의도인데요. 오늘은 막 정말 하나님의 활력을 좀 얻고 싶어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다 아시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응원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금 제 마음에서 막 충만하게 샘솟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 마음에 막 샘솟듯 솟아오르는 생각은요 오늘 여기 수많은 다니엘들 껍데기는 포로예요. 껍데기는 느부갓네살 앞에 억압당해가지고 막 이름도 막 뺏기고 막 벨드사살이라고 막 부르는데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러면 뭐 껍데기는 완전히 이거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르는데 모두가 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삶의 형태가 분명히 이 사람은 약자고 이 사람은 실패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분명히 초라한 포로인데 실상으로는 왕을 좌지우지하며 역사를 흔드는 다니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딸이 정말 다니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나타날 때 아버지 내 지금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아버지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더 의식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여러분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전우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와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남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도다. 두 갈래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참 이게 무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난 지금 느부갓네살 안 된 것 때문에 나는 실패자 같았는데, 아버지 내가 이게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 아버지 이 세상에서와는 다른 삶의 형태로 해서 사실은 내가 다니엘같이 포로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는 다니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기도하고, 아버지 다음 주 두 번째 기도 제목, 다음 주 새생명 축제에 정말 분당 무리에게 화려한 느부갓네살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보여주는 새생명 축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길이 아닌 다니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저번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고, 그 능력과 지혜로 하늘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능력 나라에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고 아무런 은혜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해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들을 알고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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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다니엘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다니엘 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화려한 그 무엇을 가진 존재였어가 아니라, 아버지 건들면 옆길로 새나가고 틈만 나면은 옆길로 새나가는 양과 같은 존재지만 저들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들을 안위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주님 위로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이 사실을 수많은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그런 새생명 축제 두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